아, 정말 연인 간에 있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것중 하나라고 생각해요. 전 네. 남친과 비교하기. 맞아. 이건 좀 예의 아닌가요? 어떤 진짜 면에서는? 예의가 없는 거죠. 근데 무의식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지 않아요? 하신 적 저는 있으세요? 처음 저는 없, 저는 없죠. 당연히 없는데. 네. 모르겠어요. 아니, 남자분이 보내주셨네. 아니, 여자분이 보내주셨는데. 네. 그 여자분들은 가끔 그렇게 무의식 쪽으로 하지 않아요?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. 안, 아니요. 절대 저도, 안할것 같아요. 네. 그렇게. 아, 정말요? 네. 뭐 있네, 있어. 이분이, 아, 저는 없어. 이분이 이상 아신 건가요? 걸렸네, 걸렸네. 걸렸어, 걸렸어. 아니, 저는 사실은 사랑이면 네.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. 오히려 그렇죠. 비교하게 되면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, 정말 사랑을 할 때 단점 보이지도 않잖아요. 맞아요. 네, 처음에. 맞아요. 안진경님께서 비교는 형제자매도 하면 안 돼요. 맞아요. 맞아요. 진짜. 전남친, 현남친 비교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. 현정씨.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. 지금부터.